인류 최초의 시도, 무동력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한 히말라야 횡단. 2,400km 하늘길, 그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길. 그것은 인류 최초로 날개를 만들었던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 이카로스의 꿈을 잇는 자유의 비상이었습니다. 히말라야 가장 서쪽 파키스탄에서 출발, 인도 히말라야를 거쳐온 여정. 경이롭고 신비로운 신세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비행과 함께 진행된 육로 이동. 이 역시 히말라야의 맨 얼굴을 만나는 고난과 감동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원정대는 히말라야의 심장부, 쿤부 히말라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 봉우리, 결코 잊을 수 없는 촐라체를 만납니다. 비 오는데 강시기가 미끄러져가지고 크레파스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제일 큰 크레파스 갖고 있어요. 25m, 30m 정도 되는데. 하산 도중 조난 사고로 인해 8개의 손가락을 고스란히 받쳐야 했던 촐라체. 박정은은 이제 그 봉우리를 다시 만나러 갑니다. 성취와 좌절을 함께 안겨준 촐라체. 그 선명한 기억. 하늘길을 통한 촐라체와의 재회. 그 만남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일이 생길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원정길입니다. 안내바, 땡큐. 마침내 네팔 땅으로 들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과 달리 너무나 순조롭게 국경을 통과합니다. 히말라야의 중심에 자리 잡은 네팔. 힌두교와 불교의 전통이 역사로 남아있는 땅. 히말라야 원정 때마다 수없이 들렸던 네팔은 저희 또 다른 고향입니다.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네팔은 여전히 현대라는 속도에서 벗어나 있는 곳. 수천 년 지속된 삶의 양식이 그대로 지켜지는 곳입니다. 이제 네팔 비행만 무사히 마치면 2,400km 히말라야 횡단 비행도 끝이 날 것입니다. 그래갖고 여기 변화가 완전히 파키스탄, 인도와는 비행 조건이 또 다른 네팔. 다시 비행 계획을 점검합니다. 여기로 가면 리치가 어느 정도 길 옆으로 쫙 계속 이렇게 있다고. 산이 좋아. 이들 안전하게 해서 21일까지. 바로 그때 뜻밖의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선배, 어제 그제 그 촐라체 원정대 김행일 대장이, 제가 물론 촐라체 부역을 등반했었고, 그런데 사실 우리하고 맞춰서 등반을 해라고 제가 굳이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눈의 상태가 불안정한 가을에 등반하다 보니까 5,800m 정도에서 두 사람이 같이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시신은 수습을 했고. 항상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고산 등반. 그러나 친구 형일의 사고 소식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곧장 카트만두로 날아와 당시 상황을 들었습니다. 역시 등반 조건이 문제였습니다. 친구 형일이 도전한 곳은 촐라체. 제가 조난을 당한 바로 그 봉우리였습니다. 김영일과 후배 산악인 장지명, 그들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가장 험한 코스를 선택해 오르는 백등반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얼어붙지 않은 눈의 상태가 하근이었습니다. 그 우측으로 이어지는 동굴 있는 우측으로
선까지는 여기서 얼마나 걸리나 이상. 이것이 마지막 교신. 졸라체는 두 젊은이의 목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박정원 대장이 빠진 상황. 홍필표, 하명민 두 대원이 네팔 비행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네팔의 첫 이륙장. 그야말로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군요. 이제 이륙할 만한 곳에 지금 왔는데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렸습니다.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관중과 단체 관람객. 아니 애들이 오늘 우리 때문에 학교 흑요를 내리는 거야. 봉나교 배고파요. 잘 오라 교 추워요. 이 와중에도 하명민 대원은 나름의 생존 연습을 합니다. 잠잘방 있어요. 네팔어를 열심히 연습 중인데요. 이렇게 해서 통할 수 있을까요?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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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인사말은 문제없이 통하는군요. 드디어 네팔에서의 첫 이륙입니다. 히말라야 횡단 비행의 마지막 구간. 비행팀이 나름 네팔어를 연습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팔의 도로 사정상 지상팀의 지원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시착할 경우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생환해야 하죠. 비행 조건 또한 악조건입니다. 낮은 구름층이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구름이에요. 구름이에요. 구름. 비행 구간의 봉우리들은 대부분 2,000m. 그런데 구름은 불과 100m 위에 형성돼 있습니다. 상승 기류가 거의 없는 상태. 고도를 올리지 못하고 이처럼 지상과 맞닿을 듯 비행해야 합니다. 결국 10km도 날지 못하고 불시착. 첫 비행 지원은 형편없는 성적입니다. 네, 마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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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건네는 인사. 현지인 호응도 좋은데요. 그 다음이 문제. 나이스 미츠. 너. 할 줄 아는 말이 나마스테. 네팔어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이 살짝 후회가 되는 순간입니다. 아는 말이 그것밖에 없어. 난생 처음 패러글라이더를 본 네팔인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지? 치열한 논쟁과 토론. 마침내 결론이 났습니다. 참 신기하다. 두 대원이 내린 마을에는 작은 학교가 있습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던가요? 홍필표 대원이 네팔 아이들과 어울렸습니다. 주전 공격수 홍필표. 그의 일거수일투족, 마을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히말라야 오지마을. 자, 어느 집을 가든지 이렇게 옥수수를 말라놨어요. 이렇게. 이게 아마 개울 식량인 것 같아요. 옥수수.
어딜 가나 이들의 사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먹을거리 마련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게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2층으로 통하는 통나무 계단. 그 안에서 네팔인들의 속사를 만납니다. 책인데 이게 무슨 책 같은 건데 가족들의 연락처 같은 거하고 사진 같은 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동생인데 카투만두에 있답니다. 네. 카투만두. 잘 정리된 노트, 낯익은 사진. 한류 열풍이 있어요. 한국 연예인의 사진. 히말라야 아이들이 품은 꿈과 동경이겠죠. 마을을 떠나는 홍필표 대원에게 네팔 사람들이 가장 큰 선물을 합니다. 나마스테. 아마도 내일부터는 행운이 있을 것 같아요. 행운의 상징. 예법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비행팀도 행운을 남깁니다. 원정대가 마침내 포카라에 도착합니다. 네팔 최고의 휴양 도시인 포카라. 또한 이곳은 세계적인 패러글라이딩 명소입니다. 히말라야답지 않게 1년에 약 8개월가량 늘 일정한 바람이 부는 곳이지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행 가능 시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파일럿들이 비행을 즐기고 있는 곳이 바로 포카라입니다. 비행팀과 합류한 박정원 대장. 포카라에서 아주 이색적인 경험을 시도하는데요. 독수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So we train the birds to fly with the paragliders and they show the paragliders to where the thermals are. 독수리 조련사와 함께 2인승 탠덤 비행을 시도하는 박정원 대장. 동시에 독수리도 날개를 펼칩니다. 탠덤 팀과 독수리의 동행 비행. 본능적으로 상승 기류를 찾아 비행하는 독수리. 그 독수리와 함께하는 탠덤 비행. 독수리는 먹이로 유인합니다. 그래야 멀리 날아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 상승 기류를 찾아내겠지요. 독수리와 인간의 완벽한 호흡. 이번에는 박정원 대장의 단독 비행. 역시 잘 훈련된 독수리답게 낯선 이와도 척척 호흡을 맞춥니다. 인간과 독수리가 함께 타는 상승기류. 이 환상적인 동행 쉽게 잊지 못하겠지요. 원정대가 또 다른 비행을 시도합니다. 바로 모터 패러글라이더인데요. 글자 그대로 기계의 힘으로 이륙과 비행을 하는 날개입니다. 높은 곳에서 이륙 활강하는 패러글라이더와 달리 모터 패러글라이더는 낮은 곳에서도 이륙할 수 있죠.
또한 빠른 속도와 자유로운 방향 전환 등은 모터 패러글라이더의 큰 장점입니다. 포카라 상고. 히말라야의 이름난 봉우리들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차푸차레. 네팔인들이 신성시 여겨 등반이 엄격히 금지된 금단의 봉우리입니다. 하얀 산이라는 뜻의 다올라기리. 한때는 세계 최고봉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풍요의 여신 안나푸르나. 영혼의 땅 마나슬루 등이 손에 잡힐 듯 가깝습니다. 히말라야 산자락의 계단발. 맨 아래부터 맨 위까지 무려 1000여 미터에 이르는 사람살이의 흔적. 수천 년 세대를 이어 개관한 땀과 눈물의 산물입니다. 그 속에 깃든 히말라야 사람들의 마을. 그들이 영혼을 기대고 있는 사원까지 대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이곳은 히말라야입니다. 히말라야 오지의 사람살이는 만날 때마다 감동입니다. 이륙장을 찾아가는 길에 작은 마을을 만납니다. 아, 이게 맞다. 그 럭시 만드는 거 아이가? 빵바. 저번에 우리 봤 이게 럭시 만드는 거다. 아, 보니까 이게 그래 럭시 만드는 거. 그 깜빡했네. 좁고 가파른 계단반 농사. 조수하기 한창입니다. 히말라야 조는 특별한 용도로도 이용됩니다. 바로 술을 빚는 것인데요. 그 방식이 우리 전통주 제조법과 똑같습니다. 값비진 히말라야 전통주 럭시. 그 맛은 어떨까요? 뜨거운 김이 코끝을 톡 쏩니다. 우리가 술맛에 하들짝 놀라자 술 빚은 아주머니는 보람을 느끼나 봅니다. 이들에게 참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바니 디노스. 무엇보다 물이 귀한 산동네. How old? 입니다. 22. 아니 22살이면 대부분 이 정도 산골에서는 결혼하는데 아직 결혼 안 했구나. 신실대잖아, 신실. 힘겹게 그려왔을 귀한 물을 서슴없이 나눠주는 히말라야 아가씨. 히말라야 샘물보다 더 맑은 그 마음. 오이, 하프가 날라갔네. 생각 없이 부탁했던 것이 오히려 미안해집니다. 오케이, 단내발. 이 오지 마을에도 꿈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침 조회를 마친 녀석들이 도무지 교실로 들어갈 생각을 안습니다. 이방인에게 보내는 아이들의 티 없는 미소가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흙바닷가 흐름한 색상. 그리고 예쁜 여선생님과 소리 높여 책 읽는 아이.
참 오랫동안 잊고 있던 광경입니다. 미래의 이 아이들, 세련된 도시로 떠날까요? 아니면 이곳 히말라야의 주인으로 남을까요? 히말라야의 변화 앞에서 늘 조마조마한 마음, 저만의 이기심일까요? 아니면 히말라야를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또 히말라야 아이들입니다. 짐작이 되는 상황. 대원들에게는 제일 부담스러운 관객들입니다. 애들이 다 온 거구나. Is college finished now? No. No? Oh my god. 아이 수업 중에 다 온 거네. 수업까지 작파하고 야외 참관 수업에 나선 아이들. 나무르? 나무르? 데레 나무르? 데레 나무르? 데레 나무르? 대원들이 이륙 준비를 합니다. 작은 실수로 이 어린 관객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는 노릇. 2인승 캔덤팀이 먼저 가뿐하게 이륙합니다. 뒤은 단독 비행팀의 이륙. 무사히 이륙하자 아이들의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마을 어른들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군요. 이렇게 어린 관객들의 환송을 받으며 대원들은 히말라야 횡단 비행 마지막 구간 네팔에서의 비행을 이어갑니다. 네팔 비행 초기 악천후로 고전했던 때와 달리 하늘이 쾌청합니다. 아이들의 학교가 까마득하게 멀어집니다. 오랜만에 만난 네팔에서의 상승기류. 날개가 마음껏 부풀어오릅니다. 그러나 겨울로 접어든 지금 상승기류가 지속되기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연 오늘 비행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람이 왼쪽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정풍이 돌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쪽에서 사면을 쓸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고도를 잡기가 힘들어요. 오늘 비행은 아마 여기서 끝이 나지 않을까. 바람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측면풍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날개가 자꾸만 계곡 쪽으로 쏠립니다. 통제불능, 하강하는 고도. 비행 2시간여 또다시 착륙장을 찾아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계곡과 농작물이 자라는 밭뿐 마땅한 공터가 없습니다. 결국 유채밭이 착륙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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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계곡을 넘어왔어요. 와, 이제 영리를 찾고 있네. 다행히 살았어요. 살았어. 야, 저희가 예 착륙한 지점에 흔적들입니다. 어우, 저기서부터 해가지고 꽤 기네요. 저런, 유채밭이 활주로가 되었군요. 이 마을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겠지요. 또다시 나타난 환영객들. 나마스테. 아니,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일괄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비행을 하겠어. 네팔에서. 네팔에서. 가능하지. 순식간에 불어난 인파. 어디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감춰두고 있었던 걸까요? 아, 나마스테. 아, 나마스테. 뜻하지 않은 산골 마을 방문.
계절은 히말라야의 초겨울. 어느 집이나 이렇게 옥수수 갈무리가 한창입니다. 겨우내 먹을 귀한 양식인데요. 이 녀석은 벌써 한 입 거들고 있군요. 외지인을 위한 숙소가 달리 있을 리 없는 오지마을. 농가에서 하룻밤 묵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독방이 너무 큰데. 온 마을을 뒤져 마련한 잠자리. 거죽대기를. 아, 침대도 있네. 얘네나 물차. 옥수수 창고입니다. 오늘 쥐 좀 잡아보자. 잡아. 옥수수 위에 잠자리를 준비하는 대원들. 저절로 배가 부릅니다. 야, 감독님. 이렇게 먹을 거 풍족한 데서 자리 깔고 자는 사람 나밖에 없을김. 이 정도 양이면 한 몇 달 살겠지? 옥수수. 옥수수만 먹고 이거 몇 달 살겠는데. 네팔 히말라야의 고산지대. 이곳은 티벳 불교의 땅입니다. 돌담 하나하나에 새겨진 불경과 불상. 근데 이걸, 야, 누가 대자연 히말라야에 대한 그들의 경배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해발 3,440m의 남체. 이 고산 마을에도 시장이 열립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토요시장인데요. 멀리 네팔 남부와 티벳에서 히말라야를 넘어온 상인들도 있습니다. 꼬박 닷새 동안 지고 왔다는 바나나. 대원들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맵기로 유명한 히말라야 고추. 예상치 못했던 대형 정육점까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시장도 구색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히말라야 돼지고기는 트래커들 사이에 이미 유명하죠. 이렇게 통 큰 거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달걀은 신선도를 강조하기 위해 생산자인 암탉과 함께 진열해두고 있습니다. 맛보기 하나. 날달걀을 깨뜨리는 홍필표 대원. 맛과 신선도가 꽤 괜찮은가 봅니다. 이제 원정대는 로랄링 계곡으로 향합니다. 히말라야에서 가장 깊은 계곡. 2,400km 히말라야의 심장부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해발 3,700여 m의 배딩. 떨어지 악파. 이 고산 마을은 셀파들의 고향입니다. 박정원 대장이 특별한 인물을 만납니다. 쌤쌤이네. 나하고 비슷하네, 사이즈가. What is this? 예브레스. 역시 동상으로 손가락을 잃은 노셀파. 그는 한국 등반대와도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영도 김. 야야야. You know 영도 김. Yeah, Kim is leader. Leader. 97. 상동고. 상동고. 야야야. 1977년 한국의 고상돈이 에베레스트를 처음 등정할 때 그도 함께했습니다. 상도구? 예, 예, 예. 아니, 뺏문으로구. 뺏문으로구. When the summit, yeah. then I had to come to rope and oxygen. Yeah. 여기, 아, 그래도 굳은살이 많이 박혔고. 이후로도 26번 더 히말라야 원정을 다니다가 이 노셀파는 동상으로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아, 그 이후로 9번이나. 같은 아픔을 가진 박정원과 히말라야 셀파. 에브레스. Yeah. 야야. 그들의 만남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트레킹 6일째. 고도가 높아지면서 히말라야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전문 산악인에게도 만만치 않은 길. 그 길을 비행팀이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루트를 확보하는 것은 등반 경험이 많은 박정은 대장의 몫. 히말라야 고산 비행. 일반 등정과는 또 다른 것이죠. 등반 장비에 비행 장비까지 함께 옮겨야 하는 무겁고 험난한 길입니다. 특히 박정원을 빼곤 고산 등반 경험이 없는 나머지 대원들에게는 더더욱 힘겨운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추운 사람이 있다더군. 누구나. 사람이야 이거. 등반 도중 히말라야에 자신을 고스란히 바친 이를 만납니다. 그대로 산에 남겨진 어느 서양인의 시신. 새삼 히말라야를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고도가 5000m를 넘어서자 본격적인 설산 등반이 시작됩니다. 곧바로 몰아치기 시작하는 강풍.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강풍. 이것이 말로만 듣던 히말라야의 바람입니다. 설령 이륙장을 찾는다 하더라도 이 강풍 속에서 비행이 가능할까요? 정상부의 바람은 아래쪽보다 훨씬 더 거셀 것입니다. 비행팀으로서는 난생 처음 경험하는 바람입니다. 결국 주저앉아버리는데요.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렇게 쉬어. 그냥 날아가버려. 아마 이 정도 바람 같으면 한 시속 250km 정도? 뭐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건 사람이 날아가는 제트기죠. 지금 뜨면 한국에서 찾아와야죠. 여기서 날랐다 그러면 한국에서 찾아와야죠. 만년설과 강풍. 그리고 방향을 예측조차 할 수 없는 난기류와 강추위. 이 모든 악조건, 대원들의 의지를 시험하려는 히말라야의 의도일까요? 그나마 작은 위안이 있었습니다. 네 살 난 함영민 대원의 외동딸. 지금 말 되게 잘한대요. 말을 못하는 말이 없고 조심해야 돼요. 글씨도 다 쓴대요. 뭐 상당히 늦둥이한테는 정이 많이 가요. 사회상. 편하지 마세요. 이 순간만큼은 대원들도 어쩔 수 없이 아빠가 되고 맙니다. 히말라야 역시 궂은 날이 있으면 맑은 날도 있는 곳. 이야! 보인다! 보인다! 파노라마! 고갯마루로 올라서는 대원들. 그들 눈앞에 드러나는 장관. 히말라야 파노라마입니다.
최고봉 에베레스트와 로체 등 히말라야 거봉들과 맞선 촐라체가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침내 원정대가 설산 비행을 위한 이륙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해발 5,360m. 꿈에 그리던 고산 비행,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초호유는 18의 박정은 대장이 처음 올랐던 히말라야 봉우리입니다. 고산 비행은 난이도가 높은 비행이죠. 난기류와 희박한 산소, 낮은 기온과 싸워야 하는 극한의 비행이 바로 고산 비행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악조건 속에서 이들은 무엇을 위해 비행을 하는 걸까요? 히말라야 대자연 위를 날고 싶다는 단순한 바람 때문인가요? 아름다운 풍광을 보겠다는 욕심 때문일까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호기심, 도전과 좌절, 성취와 자유, 이 모든 것을 위한 비행이겠죠. 히말라야 2,400km의 횡단, 그리고 극한의 고산 비행. 무모하기조차 한 도전을 한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이 봉우리, 촐라체 북벽 때문이었습니다. 촐라체에 새겨진 그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그 벽 촐라체 앞에 섰습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버린 촐라체. 히말라야 봉우리는 언제나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그 벽을 오르고자 했습니다. 벽등반, 기존의 등반로를 따라가는 대신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오르는 등반. 그것은 대자연 히말라야에 대한 나의 헌사였습니다. 근데 이 벽이 주는 감동, 이 벽이 주는 전율을 사실은 어디에서 맛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매 순간 공포와 위험이 공존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어떤 삶은 확인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그런 행위들은 없거든요. 그리고 촐라체에 8개의 손가락을 받쳤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다른 안쪽에 있는 피부들을 이식시킨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약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그 뭐 치사 일을 하면서 주방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코피를 든다든지 등산하면서 하면 금방 이렇게 수포가 생겨버려요. 그리고 여기 붙어있는 이 살들은 혈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피겟덩어리하고 똑같아요. 이게 빨리 얼은 거죠. 남들보다 한 두 배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빨리 얼어버려요. 지난 2005년 후배 최강식과 함께 촐라체 등정 후 하산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일로 연결돼 있던 후배가 크레바스에 빠지면서 그 충격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안경까지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앞을 볼 수 없었고 저는 마이너스 0.4니까요. 그 다음에 최강식은 눈이 좋죠. 그렇지만 최강식은 두 다리가 부러졌고 그래서 최강식이 엉덩방아로 이렇게 길을 만들면서 눈을 헤치고 내려가고 저는 뒤에서 확보를 봐주는 거죠. 강식이 더 이상 스피드가 붙지 않게끔 눈에서 왜 썰매를 타듯이 스피드가 붙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잡아주면서 어떻게 보면 강식은 제 눈이 된 거고 저는 강식의 어떤 다리가 되어서 두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한 자기 일을 해주지 못하면 두 사람은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 위민하면서 그 산을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삶과 죽음의 경계, 목숨을 건 하산길이었습니다. 사실은 평소에 두 시간밖에 1박 2일 예정의 등반, 배낭까지 모두 잃어버린 상태, 식량도 식수도 없이 기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5박 6일 기적처럼 바로 이 야크 운막을 만났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실내에는 다행히 땔감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불을 지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여기 성냥가 하나가 있었죠. 정말 10개비 정도의 성냥 그 개비가 있었는데 마지막 9개를 할 동안에 이미 밖에 눈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다 눅눅해서 하약이 다 뭉개져 버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가 남았을 때 정말 이 개드랑이 속에 넣어서 이게 꺼지면 우리는 정말 불도 지필 수 없고 오늘 또다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얼음장 같은 밤을 보내야 되니까 여기에 정성껏 정말 말려서 불을 착 켰을 때 누워서 불을 떼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떼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이렇게 군뱅이처럼 여기에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완전히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땔감을 갖다가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일어설 수 있을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여기 있는 모든 땔감을 다 떼는 거죠. 그렇게 고통스럽고 긴 밤을 보낸 아침 어디선가 야크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팔 노인 한 분이 야크대를 몰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옥에서 만난 구세주였습니다. 바로 이 어른입니다. 당시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신 분. 라무로. 예예 아무지. 라무로. 아빠이스 라무. 네팔 원정 때마다 잊지 않고 찾았던 어른. 그를 만날 때마다 살아 있다는 것을 다시 느끼고 감사하게 됩니다. 아유, 살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구나. 아버지도 생각보다는 건강하시네요. 어른 역시 당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던 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걸레라 아니요. 그때 이제 우리는 움직일 수도 없었고 2박 3일 동안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곁에서 있는데 정말 소변도 그 민노와 페마가 받아내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일어설 수도 없고 그냥 누워만 있는데 그때 할머니가 이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차를 만들어주시고 이 어른 히말라야 신이 보냈을까요? 그 인연 깊이 감사할 뿐입니다. 아 좋아 좋아 박정원 대장이 홀로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은 촐라체 북벽 앞입니다. 손가락 8개 있고 뭔가 또 해볼 거라고 이렇게 히말라야를 패러글라이딩으로 횡단했는데
당신만큼 채워주는 게 없다. 이 병만큼.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사랑했고 내 젊음과 내 삶을 모든 걸 다 바쳐서 오른 것이 벽인데 이제는 오를 수가 없네. 박정원 대장이 깊숙이 감추고 있던 속내를 드러냅니다. 촐라체는 무슨 대답을 해줄까요? 묵묵부답의 촐라체. 이제 저 봉우리를 향해 날아갈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의 대답을 들어볼 것입니다. 히말라야의 심장부 쿤부 히말라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촐라체 비행을 위한 이륙장으로 오르는 대원들. 목적지는 6119m의 로부제 정상. 이륙장까지 오르는 것 자체가 웬만한 고산 등반과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스 캠프를 출발한 지 이틀. 마침내 로부제 정상에 오릅니다. 쾌청한 하늘. 촐라체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습니다. 과연 저기까지 비행이 가능할까요? 아니 근데 글라이더를 여기서 세울 수만 있으면 일로 나가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이게 지금 꼬꾸라진다고. 꼬꾸라지면 글라이더 쏘는 에너지 때문에 다리가 확 꼽히면 대형사고 난다고. 글라이더 패가지고. 바람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이륙에 필요한 맞바람이 불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시도해보지만 역시 실패. 쌓인 눈 때문에 달릴 수도 없는 상황. 다시 주저앉는 날개. 안돼 안돼.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차는 해발 6100m. 비행팀이 지쳐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륙장 상황입니다. 뒤에 어떤지 보셨어요? 바로 뒤쪽은 까마득한 절벽. 어이가 없습니다. 모르고 비행하는 게 더 낫겠네. 그렇게 바람과 씨름하기 3시간째. 마침내 홍필표 대원이 로부제 바람 한 줄기를 잡아칩니다. 이 비행을 위해 그렇게 먼 길을 왔나 봅니다. 함영민 대원도 히말라야 창공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6천여 미터 고공,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행입니다. 제 바로 뒤에 촐라체가 있습니다. 두 대원이 그토록 바라던 촐라체 비행을 하는 동안 갑자기 강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바람의 방향도 수시로 바뀝니다. 악조건 속에서 다시 이륙을 시도하는 박정원 대장. 다시 날개가 맥없이 접히고 맙니다. 몇 번을 시도했지만 끝내 그의 날개는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바람이 아예 죽어버렸습니다. 해발 6,000m의 난기류였죠.
아, 가스트도 한 분씩 왔다 갔다 하네. 바람 방향은? 방향은 완전히 북서로 바뀌었어. 쎄 바람이. 촐라체가 눈앞인 상황. 그러나 무리를 하면 화를 부르는 것이 산입니다. 바람이 완전 바뀌었어 이제. 지금 그냥 내려가고 싶은데. 대자연 히말라야의 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세져가지고 상황이 옳지 않네요. 늘 쌍둥이처럼 붙어있는 도전과 실패. 박정원, 그가 미련 없이 돌아섭니다. 아직은 촐라체가 그를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요? 지구 제3의 극지 히말라야, 그 2,400km 하늘길. 난가파르밭, K2, 안나푸르나, 에베레스트 등 8,000m급 봉우리를 따라 날아온 하늘길. 이제 168일간의 대장정, 그 마지막 하늘길이 남아있습니다. 대장정의 마지막 비행지는 세계 제3위 봉 칸첸준가. 원정대는 다시 인도 국경을 넘었습니다. 마지막 비행을 앞둔 대원들이 사원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신의 허락을 구하면 쉽게 받아들여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원 안, 어린 숙녀들이 독경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휴가철, 남아있는 동자승들은 집이 멀어 돌아가지 못한 스님들입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동자승을 만났습니다. 나! 인도 장거리 비행을 시작했던 그곳에서 온 동자승, 먼 길 떠나온 꼬마 승려, 그리고 히말라야 하늘길 비행. 어쩌면 장거리 인생길을 함께 가는 동반자일까요? 고생하고 있네. 간절한 기원과 깨달음을 담은 타르초가 바람에 휘날리는 곳. 마지막 이륙장으로 오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가뿐한 이륙. 마지막 포인트는 주춘관에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8,000m 14개 14자 봉우리를 따질 때 히말라야 첫 시작은 난가파르밭입니다. 그리고 지금 14개 봉우리의 마지막 지점인 칸첸준가에서 지금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난가파르밭에서 칸첸준가까지 직선거리 2,400km 하늘길을 날아온 인류 최초의 인간 날개. 그들이 마지막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비행 횟수 68회, 총 연장 비행거리 3,000여km, 육로 이동 7,100km. 대장정이었습니다. 인간이 남겨둔 마지막 길, 히말라야 하늘길. 박정원과 동료들은 그 하늘길을 열었습니다. 자유를 찾아 비상하던 이카로스의 꿈을 안고 그들은 지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험난한 길을 열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가장 극적인 만남, 무동력 패러글라이딩 히말라야 하늘길 2,400km.
그것은 삶의 고도를 높이는 자유의 비상이었습니다.